지금 뭐 사이트 이 회사에서 운영을 뭐더 이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이용은 안 하는데 여기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손님들께서 아까 문법 그 패러디송 노가다라고 하는 패러디송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저 그동안 너무 날로 먹었어.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래가 있고 랩이 있어요. 적분송 적분 랩, 미분송 미분 랩이 있어. 근데 우리는 정말 아이들 청각에만 호소하는 수업을 했던 거죠. 여기는 시각 학습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가정법 아이리쉬 이런 식으로 아이비시다. 그러면 포인트 조회수 제일 많은 걸 누르세요. 조회수 제일 많은 거. 그러면 여기 1408이 있어. 그렇죠? 1408. 그러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 중요하세요. 뒤에 계신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 가서 40인치 보기라는 단추를 누르면 끝이에요. 40인치 보기 단추를 누르면 교실의 맨 뒤에 학생도 보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RPC로 검색하셔서 40인치 보기를 눌러주세요. 찾으신 분 40인치 보기 눌렀다 누르신 분께 안경 드립니다. 네. 이빨까지 드려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복잡한 문법 설명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IBC 다음에 뭐 가정법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보고 퀴즈 하는 거야. 아, 기차가 어떻게 됐어? 기차가 이미 떠났어. IBC head started earlier. 애들한테 교실에서 IBC 가정법 할때 이거 보고 빈칸 쓰게 하는 거야. 하반에 대한 배려. 하반에 대한 이 섬세한 배려. IBC started earlier. 요거는 티켓 끊는 장면입니다. 3번. I wish I had smelled it. 다 했어. 이거는 이렇게. I wish you hadn't. 예, 이건 우리 반 애들이야. 우리 반 애들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 할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배꼽 잡고 있는 거야. 지식이 그렇고 무슨 바지라 그러지. 이 빈칸을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하지 마세요.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미원 선생님들만 혹시 관심 있으신가? 제가 교재 연구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4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몽롱한 시간에 할수 있을까? 그게 제가 그 기준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강사 부탁을 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안내만 해주셔. 이걸 또 만드는 법 하지 마셔. 왜?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확인해볼까요?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없으면 상품 드립니다. 여기서 문법 항목을 검색해보세요.